이번 시간에는 저번 동영상에서 이어서 이 다양한 유효 범위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걸 통해서 유효 범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효 범위를 생각할 때 비유로 사용하기 좋은 것이 디렉토리입니다. 처음에는 파일이 있었죠. 근데 파일이 많아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파일을 만들었는데 이미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다른 이름을 고민하기 시작하거나 또는 그 이름 뒤에다가 숫자를 붙이거나 이렇게 우리가 처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누군가가 파일을 줬을 때 그 받아온 파일을 컴퓨터에다가 부었는데 이미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파일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비슷하기 때문에. 자, 그런 경우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예, 기존에 있는 파일을 덮어쓰게 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같은 파일이 있으면 사용자에게 물어보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생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문제들을 간편하게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예, 뭐 잘 아시다시피 디렉토리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디렉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 디렉토리 안에서는 같은 이름을 써야 되지만 디렉토리 바깥쪽에서는 같은 이름을 쓴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디렉토리라는 걸 통해서 이름의 충돌이라고 하는 현상을 완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아마 제가 이 디렉토리와 관련된 비유는 이전에도 몇 번 했을 것이고 앞으로도 여러 번 하게 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 디렉토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취지, 디렉토리라는 기능을 만들게 된 동기 이런 것들과 이 프로그래밍에서 여러분들이 익혀야 될 여러 가지 기능들은 상당히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 비슷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인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사성들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간파하게 되면 새로운 기술을 접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데도 더 수월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떠한 기술을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제공할 때도 더 체계적인 모습으로 제공할 수 있고 그 발상,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발상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점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이번에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위에 있는 예제에서 우리가 A라고 하는 메소드에 소속되어 있는 변수 i에 값으로 숫자 5를 줬습니다. 예, 코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했죠. i는 0. 그래서 얘가 실행됐을 때 i의 값이 이 a가 호출되고 있는 바깥쪽에 있는 포문에 있는 i 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죠. 그럼 이번에는 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cope-demo2라고 하는 파일을 저는 열었고요. 여기 있는 요 메소드를, 요 함수, 요 프로그램을 자꾸 헷갈리네요. 실행을 하게 되면 무한반복이 일어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실행이 되고 있고 밑에서 껌뻑껌뻑 하고 있는 것은 실행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무한대로 반복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무한반복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것을 끌 때는 terminate라고 적혀있는 저 아이콘을 타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자바 버추얼 머신이 동작이 중지되게 됩니다. 자, 왜 무한 루프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면 우선 여기 있는 요 i의 값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것 이전 코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요거 이클립스의 또 다른 기능을 한번 배워보는 건데요. 자, scope-demo.java랑 scope-demo2.java를 같이 선택을 합니다. 같이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하시면 멀티 셀렉션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여기에서 compare with라고 하는 곳에서 each other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생긴 창이 뜨는데요. 자, 이 창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예, 이 창은 이 두 개의 파일들 간의 차이점을 비교해주는 예, 프로그램입니다. 신기한 기능이죠? 자, 어떻게 바뀌었냐면 scope2demo라는 요 프로그램은 이전에 없었던 자, 이 부분이 추가가 됐죠. 예. 그리고 기존에는 int가
i 앞에 있었는데 i 앞에 없어졌습니다. 즉 int가 i 앞에 있었던 것이 없어지고 대신에 i에 대한 선언이 이 클래스 스코프 데모 바로 밑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정적 변수 static 클래스 변수라고도 하지만 스코프 데모라는 클래스 바로 밑에서 선언되는 이것은 어디에 속해 있는 변수가 아니라 이 클래스에 직접적으로 속해 있는 직속 변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를 뭐라고 하냐면 전역 변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a라는 메소드 안에서 이렇게 선언된 변수는 뭐라고 하냐면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local variables. 전역 변수는 영어로 global variables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그 포문에서도 변화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변화된 부분을 보면은 자, 이렇게 int로 되어 있는 i를 우리가 사용하기 전에 초기화할 때 i 변수를 선언해 줬죠. 근데 앞에 int가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언하진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냥 i의 값에 0을 할당만 한 겁니다. 그럼 선언은 어디에서 했냐? 바로 요 위에 있는 전역 변수에서 선언을 한 것이죠. 자, 정리하면 i라고 하는 변수를 메소드 바깥쪽에서 폼은 바깥쪽에 있는 이 클래스의 영역에서 선언해줬고요. 그리고 메소드 a의 i는 i의 값을 선언하진 않고 할당만 했고요. 여기에서 포문도 사용하기 전에 i의 값을 선언하지 않고 할당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자, 제일 먼저 메인이 먼저 실행이 될 것이니까 얘가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포문이 돌면서 i의 값이 0이 되고 i가 1씩 증가하면서 5가 될 때까지 반복문이 반복적으로 실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럼 현재 i의 값은 0이죠. 현재 i의 값은 0인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a에 도달하게 되면 a 안에 들어있는 이 본체가 실행이 되겠죠. 그런데 이 i의 값은 전역 변수인 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서 선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값을 0으로 지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i의 값은 0이죠. 그러면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 0이 정상이니까요. 그 다음에 systemout.println에서 i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0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실행이 되죠? 이게 실행이 되죠. 그래서 i는 1이 되죠. 그리고 얘를 체크한 다음에 참이니까 밑으로 내려갑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자, a라는 메소드가 호출되면 안에선 어떤 일이 생기고 있나요? i의 값을 0으로 바꾸는 어처구니 없는 로직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i의 값이 다시 0이 됩니다. 그럼 println을 하게 되면 여기에 찍히는 값은 0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계속 i의 값은 0이기 때문에 i의 값을 1씩 증가시키지도 못할 뿐더러 i가 5보다 작냐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히 반복되는 코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건데 좀 더 구체적인 코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예제입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요 i 값 앞에다가 int i라고 해주면 int i라고 해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0, 1, 2, 3, 4가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는 요 i의 값은 두고요. 여기 있는 요 i의 값만 int를 선언하고 실행을 해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1, 2, 3, 4가 0, 1, 2, 3, 4가 출력이 되고 있죠. 자, 왜 그렇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우선 요것부터 여기에다가 int라고 하고 i를 지정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i의 값이 0인 상태에서 얘가 실행이 됐는데 이 안에서 i의 값을 0으로 바꾸고 있는데 앞에 int가 들어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i라고 하는 이 변수를 생성하고 그 생성된 변수의 값을 세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생성을 어디서 했나요? 이 메소드 a라고 하는 메소드 안에서 하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 이 i라고 하는 변수는 메소드 a 안에서만 유효한 변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가 실행이 끝나면 이 i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됐던 메모리에 들어있는 정보는 삭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i란 이름이지만 여기서 i의 값을 0으로 세팅한 것은 이 바깥쪽에 있는 전역 변수 i의 값과는 전혀 무관한 값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예제를 조금 바꿔서 이번에는 i 앞에다가 int를 넣어서 이 포문을 우리가 사용하기 전에 사용할 때 i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해보죠. i라는 변수를 만들어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동작을 시켜도 정상적으로 잘 동작합니다. 야, 왜 그러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포문 안에서 i의 값을 지정하는 요 i는 이 포문의 중괄호 안에서만 유효한 지역 변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a라는 메소드 안에서 int라고 이렇게 해서 i를 생성해주면 i는 그 생성된 곳에 해당되는 이 a라고 하는 메소드의 중괄호 안에서만 유효한 지역 변수가 되는 것과 동일한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 자바에서 여러분이 어떤 변수를 선언한다 라는 것은 단순히 변수를 만든다 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 변수의 유효 범위를 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변수를 이렇게 클래스 바로 밑에서 선언하게 되면 그렇게 선언한 요 변수는 이 클래스 안에 있는 모든 메소드와 모든 포문, 자 이것을 더 잘 일반화하면 모든 중괄호 안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전역 변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괄호 안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변수를 이렇게 선언해 주시면 그 변수는 그 중괄호 안에서만 유효한 그리고 그 중괄호 바깥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변수가 되는 겁니다.